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이게 이니셜라이즈에서 만약에 이 정보가 있다면은 언론이 아니고 어드레스가 있더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디렉션 버튼을 활성화 시켜줘야겠죠. 그래야지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디렉션 버튼이 활성화되는 곳이 애매하죠. 그렇죠? 우리가 원래 디렉션 버튼을 활성화시키는 시점은 리멤버 버튼을 클릭하고 난 뒤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는 이 리멤버 버튼을 클릭하기 전이죠. 따라서 디렉션 버튼이 이너블드가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렉션 버튼을 이너블드가 트루로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을 이니셜라이즈에다가 true를 시켜주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주소가 저장된 주소가 없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논 상태인 경우 아직 저장된 게 없는 경우에 이 duration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것도 곤란하죠. 그래서 if 문장을 해가지고 if 문장을 넣어서 이게 일단 remember 어드레스의 데이터 라벨에 텍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요게 제일 낫습니다. 매스매틱에서 디렉션 버튼, 디렉션 리멤버드 어드레스 데이터 라벨 여기 있죠? 여기서 요걸 하나 가져와서 텍스트죠. 텍스트가 이게 unknown이 아닌 경우죠. 이게 unknown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아닌 경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니다. 두 번째 겁니다. 그죠? 두 번째 거 요걸 체크해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를 unknown이 아니라고 할때 unknown이라고 하면은 굳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direction 버튼 enabled를 true로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remembered 버튼 그죠? 여기 있던 여기서 enable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단계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켜자마자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디렉션 버튼이 이너블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역시 코딩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입니다. 논리학이죠.